네. 주인장 백보디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큰일 났어요. 왜요? 아니 우리나라가 사실 세상에서 세계에다 자랑하는 1등 제품이 있기는 좀 있어요. 네. 뭐 조선 TV, TV 그런 건 있는데 네. 네. 사실 그건 우리가 안 만들어서 안 만드는 거지. 그거 뭐 못 만들어서 안 만듭니까? 네. 하는 네. 분들이 있을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거죠. 뭔가 이게 첨단은 아닐 것 같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조선은 그 나라의 그 조선 기자재 생태계가 있어야 될 수 있는 거라서 사실 굉장히 어렵긴 어려운 산업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좀 뿌듯했던 게 휴대폰. 뭔가 첨단 느낌이 나는데. 엄청 첨단이죠. 휴대폰은. 이게 우리가 전 세계 1등이다 물량으로는. 네. 그리고 이제 이익으로 보면 애플이 1등인데 그럼요. 우리는 그냥 착해서 싸게 팔아서 그렇지. 우리도 또 네. 독하게 마음 먹고 올리면 이익도 장난 아니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분야였는데 이게 뭡니까? 샤오미 동메달 될 뻔해요. 할 것 같아요. 다음 달부터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 표 한번 보시면 네. 야, 좀 심각한 게 이게 2분기 이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인데 예. 삼성전자가 19%, 샤오미가 이제 애플을 처음 제치고 17%, 이제 애플이 14% 이렇게 샤오미하고 일단 애플이 순위가 역전됐는데 네. 이게 지금 2% 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삼성전자하고. 네. 근데 다음 표로 한번 봐 보시면 이게 얼마나 정말 급부상한 거냐면 이게 이제 연간 점유율 표예요. 근데 이게 작년 거까지만 나온 거라서 지금 2분기 건 아니지만 예전에 샤오미가 2%였어요. 삼성전자가 30%였을 때. 삼성전자가 30% 할 때 2% 하던 샤오미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17%까지 올라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11%까지 올라왔고 2분기 기준으로는 지금 17%까지 올라왔는데 그걸 이제 삼성전자가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7월 달 기준이죠? 으로는 역전됐습니다. 네. 제가 네.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삼성전자가 3위로 내려가고 분기별, 샤오미가 월별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샤오미의 추격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3분기에는 뭐 보나마나 샤오미가 물량으로 1등, 삼성은 3등.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샤오미가 원래부터 지난 5월에 네. 우리가 2분기에는 애플을 넘어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네. 한번 공언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는 우리가 2023년에 네. 2년 있다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뭐 벌써부터 분위기가 약간 심상치가 않고 이게 그 보시 아까 표도 보시면 애플은 거의 점유율이 그대로잖아요. 네. 근데 삼성하고 샤오미는 정말 전반적으로 많이 겹쳐요. 그러니까 삼성도 사실은 좀 저가폰도 하는데 그 샤오미는 그야말로 저가폰의 대명사가 됐고 네. 그리고 요즘은 샤오미도 막 100만 원 넘는 비싼 폰들도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특히 그렇죠. 폴더블 폰. 삼성이 만든 폴더블 폰도 요새 샤오미도 나오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경쟁하는 모델이 비슷해져가고 있으니까 삼성의 점유율을 샤오미가 빠르게 뺏어가고 있는 네. 그런 국면인데 특히 휴대폰 시장 이제 웬만하면 다 있고 네. 빠르게 채워가고 있는 게 이제 인도 같은 시장인데 거기는 가격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뭐 10만 원대 이렇게 나오니까요. 샤오미는. 그런 물론 삼성도 저가폰이 있긴 있는데 네. 거기에서 대부분 이제 밀리고 있는. 그럼요. 그래서 아 이게 참 대륙의 실수라고 처음에 그러다가 이게 네. 샤오미가 만만치 않게 됐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물량으로는 조금씩 밀리고 있으니까 삼성전자의 이제 과제는 애플처럼 우리가 기술력으로 그렇게 만만한 회사가 아니다라는 예. 걸 사실 보여줘야 될 타이밍이 됐어요. 그게 이제 다음 주 11일 날 이제 언팩 행사가 있거든요. 새로운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네. 그런 행사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샤오미가 하루 전날 삼성은 11일 날 발표하는데 우리는 그럼 샤오미는 10일 날 발표할게. 야. 하루 전날 거기도 신제품 발표한다고 해서 도전장을 냈고 그래서 얼마나 좀 그럴듯한 제품이 나오냐 하는데 이번에 뭐 많이 예고가 됐습니다만 폴더블폰 차세대 폴더블폰이 나오거든요. 네. 또 하나 보시면 사진은 보시면 뭐 이거는 이제 유출된 거라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럴 것이다 하고 근데 그냥 폴더블폰에 좀 특이한 게 이제 펜이 들어가는 예전에 그 갤럭시 노트에 있던 펜 같은 게 이제 네. 폴더블폰에도 들어가는다는 게 특징인데 요거 말고 정말 지금 많이 관심사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처음으로 장착된다는 게 이번 기회의 관심이에요. 이게 접히는 뭐냐면, 거 가지고는 승부 안 날 것 같아요. 접히는 건 이제 다 안다 이거죠. 그게 그리고 얼마나 팔리겠어요 저게 팔리더라도 전체 물량으로 네. 보면 샤오미를 저 물량으로 눌러야 되는데 그게 UDC라고 하는 건데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다음 한번
그림을 보시면 예.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좀 고가 폰에 보면 저렇게 위에 위에 전면 카메라에 동그란 구멍이 또 하나 뚫려 있잖아요. 예. 이게 핀치홀이라고 해요. 아, 저 핀치홀. 네. 펀치홀이라고 하는데 카메라 구멍입니까? 카메라 구멍을 낸 거죠. 예, 예. 근데 이 다음 보시면 애플만 해도 노치라고 해서 이게 위에가 다 이렇게 시커멓게 놨잖아요. M자 머리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삼성은 네. 어쨌든 최대한 줄인다고 해서 구멍을 하나 딱 냈고 그만큼만 카메라로 쓰고 나머지는 화면입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요 점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제 이 점을 어떻게 뺄 것이냐. 예. 이게 이제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고 그래서 이 점을 아예 안 보이게 만들겠다. 네. 고 하는 게 지금 이번에 목표고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이번에 신제품에 넣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삼성이 발표하는 신제품에는 들어간다고 하지만 점도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대충 개념도가 이래요. 지금까지는 디스플레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디스플레이에서 화면이 나와야 되니까 예. 그 뒤에 카메라를 넣으니까 디스플레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구멍을 뚫었어요. 예. 뻥 구멍을 뚫어서 이제 홀이 생긴 건데 이번에 하겠다는 건 뭐냐면 구멍을 안 내고 뒤에 카메라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카메라가 어떻게 막혀 있잖아요. 빛을 받아요. 예. 막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그림자 그 저걸 투명한 그 부분 카메라가 전면 카메라가 들어가는 부분에 예. 디스플레이 픽셀을 굉장히 약하게 해서 화면이 나오지만. 화면이 안 나오게 할 때는 안에도 약간 투명하게 보이는. 아 사실상 구멍을 뚫은 건데. 네. 구멍은 실제적으로는 안 뚫려 있죠. 아. 근데 디스플레이 게이지는 원래는 픽셀이 꽉 차 있으면 다 시커매야 되는데. 그래 그것 때문에 이제 뚫은 건데. 네. 그냥 두고 그 부분을 살짝 투명하게 남겨두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이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난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듬성듬성이라도 예. 픽셀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픽셀이 꽉 차 있어야 선명해지는데 픽셀이 듬성듬성이니까 디스플레이가 나올 때 아, 그 저런 부분이 좀 뭐 왜 여기는 왜 뭐야? 그렇죠. 살짝 비어. 요게 한번 다음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게 정확하게 제품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사진이 보이실지 뭐지 위에 이게 희미하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 부분을 비워놓고 카메라용 렌즈 구멍으로 총구멍으로 써야 되니까. 네. 그래서 화면은 나오긴 나와 이제 까만색으로 홀이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도 오늘 물어보니까 자세히 보면 보이긴 보일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게 바탕이 하늘색이면 살짝 하늘색, 그렇죠. 보라색이면 살짝 네. 보라색으로 네. 그 그리 티가 안 나게 동그라미를 남기는 게 기술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술. 그래서 기술 재밌는 게 이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를 네. 샤오미도 그 전날 똑같이 발표하거든요. 아. 둘 다 똑같이 적용해요. 아, 그래요? 무슨 누구 특허가 아니구나. 이미 중국에서 이제 조금 나온 게 있고 예. 삼성전자도 이번에 처음 도입하고 애플도 이걸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제 예. 다들 관심이 화면을 다 크게 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멍도 없애자. 그래서 이걸 고민하는 건데 이 단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화질이 떨어지는 문제. 그러니까 네. 이렇게 자국이 남는 문제를 얼마나 야. 깨끗하게 할 것이냐도 기술력이고 반대로 너무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카메라가 디스플레이 뒤에 있으니까 네. 투과가 훨씬 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기를 다 화면으로 메워버리면 메워버리니까. 카메라 기능이 작동 안 돼요. 카메라 기능이 약해지니까 그럼 앞 전면 카메라 이렇게 셀카도 찍어야 되는데 화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화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얼마나 표한나게 동그라미가 표한나게 나올 것이냐. 사실 저 동그라미 정도는 뭐 아무것도 없어도 되긴 되는데 사실은 저는 지금 있는 것도 정말 작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굳이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휴대폰이 뭐에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세세한 거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애플의 경쟁력이 점점 더 애플은 다양한 생태계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뭔가 계속 차별화할 수 있는데 그렇죠. 하드웨어로서는 이제 더 이상 차별화할 정말 힘든 없으니. 거예요. 정말 이 작은 점 하나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건데 하드웨어가 자랑인 삼성이 얼마나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한다 그래요. 뒤에다가 아예 작은 디스플레이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평소에는 디스플레이 좀 보이다가 네. 좀 카메라를 켜면 그 디스플레이가 뒤에서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카메라 그 점이라도 좀 없애보려고. 앞으로는 애플도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데 결국은 이제 하여튼 이런 걸 이제 삼성이 얼마나 이번에 보여줄 것인가가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휴대폰 화면에서 살짝 카메라 구멍 자국 찾기 그런 아마 그런 게 나올 다음 텐데 다음 주에 아마
보시면 그 폴더블폰이 새로 나온다는데 이제 예. 그런 포인트로 보시면 삼성이 아, 중국 기업에 비해서 여전히 격차가 많이 있구나라든지 아니면 얼추 비슷하네라든지 예. 뭐 그런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싶습니다. 야 LG전자는 조마조마하겠습니다. 왜요? 또 LG전자는 이제 뭐 LG전자 휴대폰 사업은 안 하지만 네. 방금 말씀하셨던 요 그 아. 화면에 살짝 보일까 말까한 이 얼룩이 네. LG전자 TV OLED TV의 결점 중에 하나인 번인 현상. 아, 그렇죠. 그걸 자꾸 연상시켜서 이거 OLED 번인 같은데? 뭐 그러면 OLED는 의문의 오랜만에 일패를. 휴대폰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휴대폰은 다들 관심이 있어요. 아, 재밌어요. 전 세계 모든 인구가 관심이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휴대폰. 왜냐하면 진짜 하루 종일 들고 다니잖아요. 하루 종일 들고 다니니까 휴대폰이라는 네. 게 너무 일상에서 중요한 게 돼버려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삼성도 걱정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아 걱정 많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듣는 느낌은 삼성전자도 꽤 걱정이 많은데 네. 이제 애플처럼 그런 생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제품으로만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중국의 발전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서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가가 여전히 이번에 그래서 이 폴더블폰 나오는 게 네. 삼성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폴더블폰이 좀 비싸잖아요. 네. 비싼 폰이고 이 분야에서는 삼성이 조금 앞서 있다고 평가가 돼. 애플도 아직 못 만들었으니까. 아, 접는 거는? 네, 접는 거는. 그래서 접는 중국 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요번 거에서 네. 가격도 좀 폴더블인데도 가격도 좀 내려야 되고 또 이렇게 접혀서 접히는 이 자국도 좀 없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번에 꽤 중요하다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무슨 좀 좋은 기능이 좀 있어야 되는데 혁신적인 거? 뭐 이렇게 뭐 짠 이렇게 홀로그램 나오고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가끔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기능인데 삼성은 가전제품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가전제품에 제가 항상 냉장고 네. 밤 8시 이후로는 안 열리는 것 좀 만들어줘라. 나를 못 믿겠어요. 나를 못 믿겠어요. 갑자기 밤 8시가 되면 이상을 잃어요. 그러니까 밤에 막 밤 12시에 막 라면 끓여 먹고 김치라도 없으면 라면 안 끓여 먹을 텐데. 아니, 저도 요즘 이거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폭식을 네. 해가지고 생각보다 살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그 백브리핑 보시는 분들도 네. 백브리핑 시간에는. 안 저녁을 안 먹어. 안 먹어. 끝나고 나서 못 참고 먹는 네, 거지. 라면 먹고 보면서 먹고 뭐 끝나면서 먹고. 그래서 밤 8시 이후에는 냉장고 문을 안 열면 좋겠는데 그래서 삼성폰이랑 삼성 냉장고 둘은 둘 간이 연동해서 그래서 딱 조정하면 네. 그러니까 안 열리게. 정 열어야 되는 비상 상황이 오면 삼성 AS 센터에 전화해서 암호를 보내 주세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해야 되니 네, 네. 삼성전자 요즘 아 주가도 정말 한데 이런 네. 거라도 좀 잘 돼야. 근데 예전 같으면 이러면 어떻게 걱정돼 삼성전자 어떻게 네, 우리 네. 우리도 같은 편인데 우리 이제는 샤오미 주식을 사야 되나 아니면 애플 주식으로 갈아타면 되나? 아니요 그래도 잘 돼요. 왜냐 삼성전자 너무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진짜 아 물려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샤오미가 비상장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금융위원장 뭐 일종의 나비 효과 같은 게 뭔가 오늘 청와대에서 이제 인사 발표가 있었거든요. 장관급 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장의 이제 후보자로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 변호사가 됐고 네.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네. 위원. 이 지명됐는데 사진 한번 보시면 뭐 요즘 이 고승범 후보자가 워낙 언론이 많이 등장해가지고 원래 이제 금융위 출신 공무원 출신이었어요. 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은성수 위원장한테 성수형 막 이렇게 부르고 둘이서도 아주 친하게 지내던데. 행정고시 출신. 그렇죠. 그런데 이 양반이 특히 유명해진 게 한국은행 금통위원으로 온 게 금융위 추천으로 왔거든요. 네. 근데 임기가 끝나야 되는데 한국은행의 총재가 이주열 총재가 한 번 더 하세요 해서 연임을 했는데 우리나라 네. 역사상 금통위원 최초의 연임입니다. 그래서 야, 이 금융통화위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7명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도 저보고 저보고 뭐 대통령, 총리, 장관 무슨 뭐 감사원장, 뭐 국회의장 뭐든 골라 그러면
저도 저거 고를 것 같아요. 엄청 좋은 자리거든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금융통화위원회 그 위원이 뭐 이게 월급도 뭐 많은 데다가 많고. 월급도 많고 뭐 시간도 많고. 않게 많고 시간도 많고 대우도 해주고 진짜 네. 좋은 자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야 예. 진짜 뭐 어떻게 했길래 두 번이냐 했느냐 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금융위원장까지 됐으니까 진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특히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게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해야 됩니다 예. 하고 소수 의견 밝혔던 사람이 이분이에요 이분 예, 고승범 후보자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아 지금 뭐 경제 상황보다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니까 금융 안정이 위험하다 네. 그래서 무조건 지금 빨리 올려야 됩니다 하고 올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금융위원장 가더라도 금융 안정을 위해서 가계 부채라든가 이 문제 굉장히 강하게 좋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 집값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생각이 강하다는 거죠. 지금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또 하나 눈여겨볼 포인트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화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거냐.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7월 금통위에서 네. 7명의 위원 총재를 포함해서 7명의 위원이 있었는데 이 양반만 유일하게 나는 금리 인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소수 의견을 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7명의 금통위원회에서 한 명이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금리 인상하려면 7명 중에 4명이 오케이 해야 되는데 4명이 오케이 해야 되는데 분명히 오케이 할 넘버원 이분이 빠져버렸다 네, 넘버원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이 사람이 가장 깃발을 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이거 지금 이제 시장의 예상은 금리를 한국은행 올리긴 올릴 거다. 네. 근데 당장 이번 달에 올리느냐 8월에? 아니면 그 다음번 회의인 10월에 올리느냐 예. 이걸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잖아요. 근데 총 때문에 깃발을 멜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물론 총재가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달에 지금 8월 26일인데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빠진 상태에서 금통위 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면 이게 8월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지금 고민하는 게 가계부채도 높아지고 그래서 기준금리 올려야 되겠다는 컨센서스는 좀 생겼는데 있는데.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심각한데 자칫 우리가 올렸다가 만약 상황이 확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또 내려야 되면 그 뭐 한치 앞을 못 내다보냐 아, 그렇죠 그 한은이 그걸 덤탱이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번에 올리는 게 맞을까 10월에 올리는 게 맞을까 약간 고민하는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승범 후보자가 빠진 게 혹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있는데 네. 그래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여쭤보니까 8월 인상 가능성 예상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왜냐? 그 이 논리가 뭐냐면 며칠 전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록이라는 걸 공개했어요. 의사록이라는 게 뭐냐면 금통위원들이 이제 금융 그 통화 회의 할 때 다 비공개로 하잖아요. 예. 근데 끝나고 나서 이름만 안 쓰고 이 사람이 뭐 이 사람은 아니지. 누가 뭐라고 한 위원은 뭐라고 말했고. 그게 회의록이죠. 회의록을 예. 정리해서 그걸 발표해요. 조금 네. 지나서. 근데 예. 그 이번 며칠 전에 금통이 그 의사록을 발표했는데 거기 보니까 사실은 고승범 위원만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소수 의견을 냈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그때 다 동결을 결정했잖아요. 예. 근데 발언한 내용을 보니까 고승범 위원을 포함해서 5명이 네. 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말했더라. 아, 표는 이번 달은 안 하는 걸로 손은 막판에는 그냥 동결로 들었으나 의견들은 올려야 되는 게 뭐 물론 발언의 수준이 약간 다릅니다만 보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인상해야 된다 네. 수개월 내에 인상을 고려해야 된다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금리를 조정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차례 등장해요 그래서 지금 최소한 5명 하는 거고 그럼 고승범 의원이 빠지더라도 네 명은 5명 중에 4명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고승범 의원 그 위원 그 의사록에 보면 딱 한 명만 지금 금리 인상 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고 네. 아주 명시적으로 밝힌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금통위 위원회 분위기가 여전히 그런 거고 네. 그래서 이 금통위 이 의사록이 나온 이후에 무슨 얘기까지 있었냐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알게 된 게 고승범 위원이 혼자 저는 금리 인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 깃발을 들었지만. 네. 다 자기들끼리 합의가 됐는데 야 네가 이번에는 손들고 한 걸로 해라 한 명의 명시적인 한 명은 있어야 필요하니 필요하니 네가 그냥 한 걸로 해라 모르죠 이때 만약에 그런 뒷이야기가 있군요 금융위원장 되는지 뭐 이렇게
돌아갔으면 그래 나는 어차피 나갈 몸 내가 손 한번 들겠다 했을 수 뭐 이건 뭐 모르는 겁니다만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네. 의견이 팽배하고 실제로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미 이게 채권 우리나라 이제 국고채 3년 채권 수익률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시중금리 대표적인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지난 7월 달에 금통위 했을 때 금리가 한번 탁 물론 오르락 내리락이 있습니다만 네. 지금 1.4%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통위 전과 비교하면 예. 0.3% 정도 있는 저게 올해 들어서 1년치 채권 1년치가 아니고 여기가 이제 저기 앞에가 지난달 아~ 지금이니까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한 달치 그래프네요. 한 달치 그래프입니다. 예. 지금 비교해 보면 이미 한 0.25%는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게 네. 시중 금리에 이미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8월에 할 거냐? 네. 아니면 8월에 못 하면 12월인가요? 8월 10월 10월인가요? 10월도 있죠. 네, 그래서 여전히 8월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있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꽤 있더라고요. 안 기자는 개인적으로 8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할 것 같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는 어디, 개인적으로 내기할까요? 저하고 내기할까요? 저는 안 하는, 저는 못 하는 쪽으로. 코로나가 심각한 이 엄중한 시기에 지금. 어? 저는 뭐 그렇기도 하지만. 네. 저는 아직도 지금 올릴 때가 아니다. 무는 개는 짖지 않는다. 짖는 개라면 물지 않는다.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쪽이 어쨌든 뭐 내기하지 뭐 할까요? 뭐 우리끼리 둘이 내기할 게 뭐가 반대로 하고 싶은데 어쨌든 제가 얘기한 톤이 그랬으니까 어쨌든 네. 저는 내리는 쪽으로 네. 8월에 내리는 쪽으로 내리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리면 8월에 내리는 날은 백브리핑을 제가 할게요. 오. 하루 쉬세요. 오. 그냥 와서 틱틱거리면서 저처럼 질문만 하면 돼요. 내가 준비해가지고 이렇답니다. 그렇게 할게요. 좋네요. 아. 만약 제가 이기면. 네. 똑같이? 아니, 늘 하시는 거니까 그건. 네. 노래 하나 해주세요. 아, 뭐예요? 네, 노래 하나 해주세요, 여기서. 정했습니다. 네. 아무튼, 아, 이거 네. 내려야 되는데. 큰일 났네. 8월에 기준금리를 내리면 백브리핑 제가 하는 거 못 내리면 안승찬 기자가 노래하는 걸로 네. 아 좋아 자 노래는 반드시 혼자 합니다 예 네, 같이 하지 않아요 뭐 다 같이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누가 다 노래하면 다 도망갈 수도 있어요 아니야 우리 시청자는 한일전 야구에도 불구하고 안 네. 가셨던 분들입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일당백 인터뷰에서 뵙겠습니다. 잠시만요.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